네, 다음은 어제 롤러코스터로 탄 메드팩토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어제 오후 1시쯤에 제가 봤는데 한 네. 22%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5.9% 하락한 16,090원에 뭐 장을 마감을 했고 지금도 네. 이제 5% 떨어지고 있네요. 아,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글로벌 경쟁사가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경쟁사가요? 예, 네. 미국의 신약 기업인 이제 아게누스가 소화기암 임상 유럽 종양 학회에 나가서 이제 개발 중인 두 종류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이제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한테 투약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1, 비상 결과인데요. 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임상 1, 비상은 뭔가요? 아, 1상을 이제 1A상, 1B상 이렇게 아, A B로 나뉘는데요. 네. 뭐 이제 1상의 후속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한테서 확인된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약물을 넣었을 때 종양이 이제 작아졌는지 커지는지 이런 걸 보는 수치거든요. 이제 이 ORR이라고 하는데 이게 24%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20.9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표준 치료법의 생존 기간은 12.9개월인데 이게 상당히 개선 된 결과이고요. 근데 메드팩토의 임상 결과는 객관적 반응률이 18.2%,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17.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쟁사가 이제 더 좋게 나왔다. 네, 아게누스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제 아게누스가 훨씬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결과가 메드팩토와 비교되면서 이 메드팩토의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22% 급락해서 15.9로 이제 마감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갑자기 반등을 한 거네요? 네네. 갑자기 메드팩토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제 주면서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면서 네. 그렇게 직접 비교를 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한 환자군이 그 아게누스랑 우리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먼저 아기누스는 임상 설계 단계에서 간 전이 환자를 배제한 다음에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메드팩토에 따르면 임상 참여 환자 이제 59명 중에서 간 전이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운 이 간 전이 환자는 아기누스에서 배제를 했다. 하지만 네. 우리는 같이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간 전이가 있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두 임상 결과를 그렇게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회사가 진화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는 듯했지만 다시 또 오늘 5%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주장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저께 22% 하락에서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또 5% 하락하고 있는 메드팩토였고요.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